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대한민국 최초의 흰색 다이아몬드 내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광학 1000배에서 2만 배까지 데이터인데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광학 1000배에서 보는 거죠. 조직 구조가 보입니다. 예, 얼그러져 있는 모습과 우주 오른쪽에 이제 무지개 색상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천연은 저런 식의 무지개 색상이 나타나는데 저기에 탄 구조가 나타나면 그건 100% 인지호입니다. 네, 소우주를 보는 것 같고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천연이라도 불순물이 존재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네. 자, 원소마다 각각의 입자를 잘볼수 있는 현미경 배율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광학 4,000배, 그 다음에 이제 만 배죠. 그러니까 여기는 광학 만 배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원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작은 입자 하나가 보이죠? 네, 이거는 다이아몬드 속에 있는 새로운 원소인데요. 이 원소로 보는데 탄소의 동소체인 다이아몬드 내부에서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탄소를 단일 원자로 봐야 되는가? 다이아몬드가 저기에 있다고 하면 단일 원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이에 있는 저거는 새로운 원소로 이름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체 발광하는 겁니다. 광학 만 배에서 2만 배에서 이렇게 탄소가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데 희귀 다이아몬드, 보로카보나드, 블랙 다이아몬드에도 대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임시 가명은 붕탄 X라고 붙였죠. 네, 지금 보니까 입자들의 조직 구조, 점조직 구조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집단 그룹이 보이죠? 네, 일부는 저기에 보면 미생물체가 있을 것이고, 일부만 그렇고, 그리고 불순물 일부가 있지만, 또저 입자가 모여지는 형태가 탄소가 되는 겁니다. 탄소의 동소체 형태로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학 4000배에서 다이아몬드는 산맥 구조, 삼각형의 파도 또는 산맥 구조가 저렇게 이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일자일의 부채살처럼 보이지만 폐각 형태가 아니에요. 네. 광학 4000배에서 다이아몬드는 좀 조직 구조가 삼각형의 패턴, 저렇게 조직 구조가 자세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만 배가 넘어가면은 저 삼각형 조직 구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깨지죠. 그래서 삼각형의 조직 구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만 배에서 넘어가면 이제 난으로 들어가니까 저기 삼각형의 조직 구조가 없어지죠. 지난번에 비소는 삼각형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탄소는 그렇지 않다. 정말 아름답네요. 아, 코스모스 우주의 아름다운 보석 형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소리를 내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